도시아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 열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미분양 추이가 감소가 되고 있고 상당 부분 지방권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고 청약에 대한 가점들이 높아지면서 분양 시장을 많은 수요자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 분양을 한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도 평균 경쟁률이 약 한 61대 1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고 경쟁률은 19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 분양 시장에 대한 그 열기를 쭉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 단지하고 뭐 청약에 대해서 관심들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컨텐츠를 관련돼서 영상들을 좀 제작을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사실 이런 서울의 주요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면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탄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내용들 또 이 분양 외적으로 그 앞에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의 진행 사항이나 또는 투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건축까지 또는 재개발까지 탱산됐는지 그런 내용들도 한번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청약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청약 경쟁률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청약 전략들 세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도 좀 하고 계시고 또 청약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청약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제 그 2023년 하반기에 예정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지적으로도 뛰어나죠. 그리고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공사비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이제 분양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축이 굉장히 저평가된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너무 많죠. 그래서 최근에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오늘 한번 몇 가지 단지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청약 관련해서 뭐 주의할 점이라던가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역시나 그냥 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앞으로 계획된 단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분양 앞둔 단지들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단지들이 있다라면은 어떤 지역들이 괜찮습니까? 일단 2023년 8월, 9월,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앞두고 있는 분양을 단지 두 군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군데는 투기과열지구고, 한 군데는 이제 비규제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왜냐면 청약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단지는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에요.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죠. 분양가 굉장히 싸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점만 되면 청약을 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송파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 중에 하나죠. 입지적으로는 훌륭하다. 사실 문정동이기는 하지만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이게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65세대가 총 공급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반 분양분은 296세대인데 여기가 이제 그 문정 136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사실 좋은 평형이나 동호수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840은 일반 분양분이 안 나와요. 왜냐면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전용 여기가 4구부터 84까지 있는데 지금 4구형은 한 177세대 정도 작은 평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인기가 상대적으로 있는 이제 5구형이 한 58세대 그리고 74형이 51세대 84형은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분양 예정은 일단 이번 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 8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6월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시공사는 지금 여기가 그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과 DL ENC 컨소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사실 이제 그 분양가가 지금 3.3제곱미터당 3,582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시세가 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양가 시세 대비해서. 그래서 주변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가 뭐 신축이 없어가지고 주변 시세를 비교할 만한 곳도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구축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분양가 상당히 싸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게 문정 136 재건축 사업이 이제 그 이루어져서 그 완료가 돼서 공급이 되는 게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합원 입주권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를 한번 보면은 이게 사실 여기 투기가로지구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가 안 되니까 좀 그 전매가 가능한 물건들은 아주 극히 소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몇 개 안 되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프리미엄이 6억에서 8억 정도 붙어 있고, 그래서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4,900에서 5,0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분양가 비교하면은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는 지금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구축이 2004년, 뭐 2008년 이렇게 입주한 곳들이 있는데, 문정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뭐 평형 구성도 좋고 단지 규모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2004년 입주거든요. 그냥 벌써 20년 다 된 아파트죠. 근데 여기만 보더라도 평당 시세가 지금 4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문정시형 아파트예요.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송파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매가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억대로도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이제 그 리모델링 단지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다 지어지더라도 그렇게 단지 규모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보다 훨씬 이제 좀 단지의 객관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 분담금 대략적으로 고려하면 평당 이제 4천만 원대 중반 정도에 이제 매수를 지금 하시더라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이문동 아까 말씀하신 레미안 라그란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평당 분양가가 3,285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송파구잖아요. 아, 근데 이제 3,500만 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이제 그 분양 받으시면 뭐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는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한 단지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문 아이파크 자이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이문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 훨씬 역에 가깝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 아까 말씀하신 레미안 라그란데는 이문 1구역을 재개발한 거거든요. 여기는 이문 3구역을 재개발했어요. 여긴 좀 독특하게 이제 이문 3-1구역과 3-2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걸 결합 재개발로 해서 용적률을 거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3-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층수가 한 27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3-2구역의 용적률을 이제 받아서 뭐 41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3-2구역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관직으로 묶여 있어서 원래 4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90%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층으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다 못 찾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남은 만큼을 3-1구역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합 재개발 방식을 통해서 사업 수익성을 높인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단지 규모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4,321세대, 오피스텔 594세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그리고 3단지, 그러니까 3-2구역 같은 경우에는 타운하우스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은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형 구성도 뭐 전용 20에서 139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분양 예정은 다음 달, 그래서 2023년 9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7월에, 다만 시공사가 좀 아쉽죠. 여기 HDC 현대산업개발이랑 GS 자이이기 때문에, GS 건설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한참 이제 사고로 말이 많았던 시공사이기는 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예상 분양가가
사실 이제 그뭐 말이 많았어요. 근데 3,300만 원대로 되지 않을까, 초반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했는데 라그랑데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경쟁률이 뭐 최고 경쟁률은 84형, 전용 84형 194대 1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평당 3,285만 원인데 굉장히 잘 됐거든요. 여기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면은 휘경 뉴타운 쪽은 이미 입주를 해서 신축 단지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분양가가 싸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약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문아이파크장에는 3,50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분양가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라서 좀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높은 분양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주변 단지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분양가 메리트가 있진 않지만 여기가 개발 호재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청량리역 GTX 호재라던가, 그리고 여기가 대규모 단지가 지금 구성이 되는 거라서 이문 휘경 뉴타운 합치면 거의 15,000세대 규모의 이제 그 새 아파트들이 공급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역시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그래도 59형, 84형이 꽤 많이 나와요, 일반 분양분으로. 그래서 59형 같은 경우에 1000세대가 넘게 나오고요. 84형도 한 345세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아무래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잖아요, 내 원하는 평형을. 그리고 또 비규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좀 한번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강남권하고 타 지역하고의 가격선상들이 예전에 그 공식이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용 면적당 그 일반 분양 세대수라든지 본인의 자산 또 가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나름 그냥 단지도 중요하겠지만 전략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아까 뭐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시고 뭐 앞으로 나올 단지들 같은 경우 규제 지역에서도 물량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청약 요건 자체를 보면은 이게 규제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하고 요건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주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이라든지 또 재당첨에 대한 뭐 부분, 또 전매 제한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규제 지역이 다 풀린 것 같긴 해도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들 보면 뭐 당첨 확률하고 또 이런 분양가 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전략들이라든지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떤 청약에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분양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약 당첨 안 되면은 어쨌든 분양가가 싸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이제 그 어떤 여건에 맞춰서 당첨 확률이 높은 곳에 청약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랑 용산구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으로 풀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문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규제 지역이라는 장점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더라도 지금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규제 지역에서 청약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매 제한이에요. 못 파신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상당히 축소가 된 거긴 한데 어쨌든 3년 동안 이제 묶어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3년이 안 지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이제 전매가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죠. 이거는 사실 얼마나 내가 분양을 싸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주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이런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달리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전세에 맞춰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투기 가지고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청약 당첨이 일정 기간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힐스테이트 입편한 세상 문정 청약에 당첨이 되셨는데 자금을 마련 못해서 이거를 계약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향후에 또 청약 당첨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잘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뭐 1순위 청약 자격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뭐 특별 공급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제 그 일반 공급으로 뭐 추가 그러니까 중복해서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첫 번째로 이제 청약 통장에 일단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셔야 돼요. 규제 지역에서는. 그리고 예치 기준 금액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이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역별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면적별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85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청약하신다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 그리고 모든 평형을 다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1500만 원 정도를 넣어두셔야지 이제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투기과열지구 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해요. 세대원은 청약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세대원이 모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요건을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모든 세대의 원을 또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또 이제 과거 5년 내에 당첨된 세대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세대원 중에 누가 당첨이 됐었으면 그러면 또 이제 그 청약, 그 1순위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그 가점제, 추첨제 물량 비중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그래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적별로 다른데 가점제 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은 지금 투기과열지구, 뭐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입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그 규제 지역 청약을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면적별로 좀그 물량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이 40, 그리고 추첨이 60% 이렇게 그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60에서 85 사이다라고 하면은 가점이 70, 그리고 추첨이 30%예요. 85가 넘으면 가점제가 이제 80%, 추첨제가 20%. 그래서 이제 그 선호하는 평형일수록 가점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내가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런 투기과열지구 비규 그 규제 지역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최근에는 왜냐면 이제 비규제 지역에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좀 규제 지역 위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럼 청약 요건이 어떻게 되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규제를 한번 보면 전매 제한이 1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매 제한이니까 곧 파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팔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좀 수익화가 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점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실거주 의무가 사실 이게 폐지가 됐어요, 대책으로는. 근데 이게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법안까지 통과돼야 사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거는 뭐 분명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기가 문제죠.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이게 청약을 포기하시더라도 다시 청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순위 청약 자격도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제 만 19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다 가능해요. 네, 그리고 세대주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대원도 이제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주택자도 청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되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이제 예치 기준 금액만 납입하면 뭐 얼마든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첨제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점 같은 것들이 좀그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이제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다라고 하면 가점 40, 추첨 60인데
85제곱미터 넘어버리면 추천 100%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점이 낮은 분들, 이제 대부분 2030 세대가 되겠죠. 뭐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고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주시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많고 특히 사실 사회초년생이나 이게 청약제도 자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첫 주택인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짚어볼 점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청약에 도전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뭐 청약 가점이나 청약 경쟁률 뭐 이런 거 외적으로도 뭐 비규제 지역이냐 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거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길 바랄 것 같아요. 뭐 거래라든지 뭐 당첨 제한 또 자격 이런 부분 재당첨 제한이 좀 제한이 걸린다라면 역시 내 집장만 하는데 뭐 한동안 기간을 그 활용을 못 하니까 좀 불리한 측면들이 좀 있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재당첨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경우에도 3년이나 묶어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 지역은 그렇게 됐을 때 좀 그 실거주 의무도 있고 그래서 실거주를 뭐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투자 수익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 빨리빨리 환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조금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내가 진입을 하고 또 보유를 하고 양도라는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취득을 못하고 재청약을 못한다라는 것은 뭐 본인이 다시 뭐 투자에 접근을 한다든지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데는 상당 부분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 기간이 설령 시간이 뭐 한 3, 4년 정도 지나서 뭐 어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겪는 과정 안에 내가 내 집장만 하는 시기에 맞물린다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그 청약시장 얘기하면서 우리가 1.3대책 끝나고 나서 아까 우리가 지금 거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이 거래가 굉장히 손바뀜이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떨어졌고 분양 경쟁률, 가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1.3대책 이후로 물론 실거주 의무는 아직까지는 뭐 해결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풀린 그런 수준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분양권 거래가 뭐 빠르게 좀 이어지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보도들, 내용들을 접하고 있는데 거래가 잘 된다라는 거, 또 거래 손바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유동성에 묶여 있는 부동산 가치, 그다음에 그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거래 과정 안에서 그래도 그냥 무분별하게 사고 팔고 하시는 그런 단순하게 투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고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숙제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의할 점들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분양권 거래는 다운 거래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운 그렇죠. 거래 조심하셔야 되고 분양권은 등기 없이 거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마피가 막 붙어 있을 때 네. 이제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시행사들은 이제 분양
주권 명의 변경 절차 자체를 이제 그 이행 그 일정기가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사기 범죄나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마피가 붙은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피가 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분양권 거래하실 때 항상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적발이 되면 나중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금을 좀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분양권이 좀 장점은 사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갈아타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추가 주택을 또 매수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세금적으로 좀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분양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주택이 아니잖아요. 권리일 뿐이라서 주택 완공할 때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취득세가 안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에 중과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수하시면 뭐 이런 부담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권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현행 보면은 1년 미만 하면은 지방세까지 하면 77% 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66% 이렇게 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이제 뭐 양도차익 거의 누리실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완화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아직 이제 좀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개선안에 따르면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45% 여기다가 이제 지방세 10% 플러스 하시면 되고요. 1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1년만 넘겨서 이제 뭐 매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개선안에 따르면은 어쨌든 24년 1월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정되는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 요건도 잘 고려를 하시면 사실 갈아타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절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갖고 계신 분은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이제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권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포함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주택자분들은 종부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하시는 게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 관련돼서 분양 관련돼서 여러 보도된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 5개월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7월 민간 아파트 분양 동향들을 보니까 지금 그 전국입니다.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한 1,626만 원 정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보다도 0.26% 정도 상승을 했고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약 한 12% 가까이 정도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3.3제곱미터당 한 3,193만 원, 곧 3,200만 원 정도에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수도권도 2,251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1%가 올랐어요. 1,333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요 원인을 본다라면 건설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시멘트 공급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봐도 톤당 시멘트 가격이 한 119,600원 정도 해요. 이게 기준 자체가 지난 1년 대비했을 때도 한 59.4%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역시 그 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최근에 또 최저임금도 인상도 했고 시장의 근무 시간도 짧아지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 5차례 정도 동결은 하긴 했는데 역시나 고금리에 대한 그 부담감 자체가 결국 원자재가, 인건비, 금융비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해서 분양가들이 상당히 올랐다. 그래서 아무리 억제를 하고 분양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좀 부담감을 갖고 있죠. 수요자도 그렇고 뭐 공급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은 이런 그 비용을 견인을 한 인플레이션, 특히나 이런 인플레이션 중에 분양가가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고 하면은 이런 비용들이 지나치게 분양의 활기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그런 구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너무 좀 높다,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신규 분양단지 인근에 한 5년 이내에 신축주택도 최근 만들어지는 아파트나 분양아파트하고 커뮤니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잘 고려를 하시고 분양가격하고 신규 5년 이내 아파트하고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갈아타기 하거나 분양을 새로 또 받거나 내 집 장만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차라리 뭐 운영 수익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쪽으로 몇 년간은 이렇게 힘든 시기 때 또 청약금리율이 너무 과하게 형성돼서 고분양가가 됐다라고 하면 운영 수익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분양시장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떴다방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 뭐 변호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 분양분이 조합원 분양분보다도 조금 상품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상품 자체에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일반 분양을 받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재개발을 활용하는 그런 투자 뭐 이런 방향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방향 같은 게 또 분양받는 것보다 장점들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장점인지 조금 더 변호사님이 설명을 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편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제 돈을 벌려면 재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만 들어가시면 소액으로 투자해서 굉장히 대박 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위험이 커요. 왜냐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뭐 중단되는 리스크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균일하지 않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기간 자체가 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해서 잘 들어가셔야 되고 또 입주권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그 구역 내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하고만 들어가시면 굉장히 이제 수익 면에서는 훌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사비가 앞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층 단지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곳들은 벌써 굉장히 비싸거나 아니면은 다 재건축 사업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사업성이 애매한 곳들만 남아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재건축 초과익환수제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제 재건축 투자는 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앞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도 좀 눈여겨서 보시고 다만 이제 재개발 투자하실 때 항상 걱정하시는 거는 네, 그 어렵잖아요. 재개발 투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할까봐 뭔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을 사신다거나 뭐 사업지 분석을 잘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개발 사업이 사업기간이 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 안에 법적인 내용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경제적인 경제성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하면서 난이도가 또 있으면은 공사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부분하고 뭐 주변에 부동산이나 뭐 중개업소로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뭐 정비업체하고 적극적으로 또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조합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또 부동산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김예림 변호사님 활동을 잘 지켜보시고 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담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김예림 변호사님과 연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고요. 아직은 뭐 지금 당장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조금 막연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투자의 방향들을 조금 안내할 수 있는 강연회도 꾸준히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회사 자체에서도 강연회를 개최를 하고 또 다른 외부 언론사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체크하시고 많이 참석들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약 경쟁률이 뜨거워지고 있고 가점과
경쟁률 안에서 뭐 분양가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앞에 짚어주신 것처럼 중요 관심 단지들 잘 지켜보시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활용들 잘 하셔서 뭐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프리미엄이 발생되는 이 과정 안에서 세금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조금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정보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